오늘은요, 이 투자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실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 김현섭 센터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PB로 네.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PB로만 따지면 한 17년, 18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굉장히 예. 오래된 예. 베테랑 PB로 잘 알려주신 분이라서 오늘 예. 오만한 인터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그러한 관점을 좀 나누고 싶어서 뵙게 됐고요. 예. 일단 이 전체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현재는 좀 어떤가요? 어렵나요? PB의 관점에서. 예. 어려운지 쉬운지 어떤 장이에요? 자산관리 시장이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우문이었네요. 네. 예, 다만 좀 아쉬움은 좀 남아있는 게 2주 전인가요? 8월 5일 날 이제 예. 사상 최대의 급락폭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주식 비중을 더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있고요. 예. 하지만 좀 최근 들어서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이제 방향이 좀 다르게 분산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식, 채권 상관관계가 좀 낮아졌다? 예, 전에는 주식 오를 때 채권 오르고 주식 떨어질 때 채권이 떨어졌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서 네. 예, 분산 투자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은행에 계시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현재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왜냐면 이제 큰손 고객들 예. 자산 관리 분자분들한테 어떻게 권유하고 계신지 예.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쭤볼게요. 예. 사실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2000 거의 900까지 넘어섰었는데 이제 지지난주 2400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다시 반등해서 한 2700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지 유지가 될지 다시 또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이렇게 뉴스에 사상 최대의 폭락이라고 뉴스가 나올 때 이럴 때를 활용해서 가장 낙폭이 컸던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된 AI에 관련된 그런 ETF에 추가로 매수하자 이런 식의 소통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산가 분들이 이때 분할 매수를 하거나 더 떨어지면 더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나서 더 과감하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일부 고객님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면서 네. 예, 좀 기다리셨던 고객님도 계십니다. 지금 네. 일부 고객, 뭐 다수의 고객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셔서 저는 센터장님의 시선도 굉장히 궁금한데 예. AI 대혁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크기라든지 파이라든지 너무 달라질 테니까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예시를 드리는데 이제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네. 이런 혁명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바라보는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AI 관련된 이 투자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제 AI에 관련해서 뉴스를 들어보지만 뭐 챗GPT도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모르신 분들 꽤 계세요. 그러니까 AI라고 들으시긴 했는데 예. 이게 직접 뭔지 예. 체험을 못 하셨다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손쉽게 이제 상담하면서 네. 챗GPT 열어서 네.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24를 열어놓고 거기에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좋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비싸고 고성능의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느끼시게 되면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AI나 반도체 관련해서 뭐 ETF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또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성에 따라 예. 그렇게 다르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는... 개별 주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오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밤이었는데 FOMC에서 어쨌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강한 확신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섭렵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포인트들을 센터장님 관점에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아무래도 금리 관련하면 이제 채권 얘기가 나올 네. 것 같,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제 장기 국채,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목적은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싸게 사서 네. 금리가 낮을 때 비과세로 이제 차익을 보고 팔자. 네. 이게 메인이긴 한데 사실 좀 더듬어 보면 2021년부터 3년 전부터 지금이 금리 고점이야 하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되게 평가 손실 때문에 마음 고생을 좀 하셨었고요. 네.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의 고점이 하는데 계속 그렇죠. 올라왔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예측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데 지금 현재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선반영이 돼서 미국 국채라든지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2.9% 정도가 네.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4% 초반, 4.1 미만일 텐데요. 예. 그 정도 금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FOMC가 이제 9월 19일 날 있는데 예. 그때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이게 장기 국채 금리에 얼마나 반영이 돼서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도 지금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 또 얼만큼의 좀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 예측할 그렇습니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 그리고 다들 네. 금리가 인하하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금리가 인하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물가가 낮아져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반면이 있고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추겠구나 하는 게 있는데 지난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낮아진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걱정돼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던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지금 마침 단기간에 우리나라 국채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국채에 관련된 좀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아까 2.9, 미국이 네. 한 4%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에서 우리나라 국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마침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로 가려고 하는 이런 좀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있을 때 이제 자산가 분들의 특징은 물론 장기 국채를 안전하게 해서 선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정 부분을 달러라는 통화로 갖고 있는 니즈도 되게 크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산 중에 1~20% 이상은 그래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달러 환율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달러 자산을 좀 늘리면서 또 장기 국채를 또 통해서 늘려가겠다. 이러신 트렌드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 아까 그 장기 채권 투자 이제 금리가 높을 때 싸게 사서 금리가 낮을 때 비싸게 이제 비과세로 매각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채권은 금리가 네. 높게 되면 이제 싸게 살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팔아서 자본 차득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고객님께 꼭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소위 이제 알채권이라고 하는 네. 걸 통해서만 이 현재 이제 비과세를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국채 투자를 ETF나 펀드로 담게 되면 네.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가 분들은 아무래도 과세, 절세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채권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근데 증권사에서 알채권을 투자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장내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장외에서 채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장내 채권은 사실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장외 채권은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내가 장외에서 채권을 매수할 때 수수료가 몇 퍼센트를 내고 내가 사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연말에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이게 비과세냐 과세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고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채권이라고 하면 펀드나 신탁보다는 채권 현물 예. 쪽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장내에서 오래 하느냐 장외에서 하느냐 이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이 자산가분들이 달러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준통화기 때문에 그 달러 연금 보험 쪽에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던데 이건 또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보험 상품도 다루고 예. 있는데 이제
달러 연금 보험인데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딱 투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지금은 이 달러 연금 보험에 가입하면 10년 뒤에 환급률이라고 표현하는데 156%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56%가 이자로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10년 뒤에 156%를 받는다라고 하는 확정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아, 확정 환급률. 예. 네. 그리고 10년 뒤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제 이게 과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과세를 나중으로 이연시키고 과세를 분산시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이쪽 부분도 고객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달러로 납입을 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예, 달러로 가입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 8월 5일 급락을 아까 센터장님이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 확 느낀 거잖아요. 증시가 예. 반응을 그렇게 한 건데 그 엔화 투자는 어때요? 그 막차 타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 늦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일본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엔저에 대한 스탠스가 확 변화했고 달러도 이제 뭐 약세 이런 부분들의 느낌 때문에 예. 그래도 막차 타볼까? 예. 아니다 늦었다 이런 예. 시선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에서 어느 누가 감히 환율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은 사실 생각을 더듬어 보면 작년에 엔 환율이 900원을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으신 분들이 엔 투자 관련해서 엔화를 많이 사셨어요. 네. 그때 900원이 바닥이라고 샀는데 뭐 850원까지 떨어져서 아,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근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를 0.25까지 올리면서 네. 환율이 960원, 5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910원 정도인데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본다면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폭과 속도가 되게 예측이 좀 어렵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엔화를 사서 갖고 있으면 금리가 제로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달러를 사서 3개월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연 4.8% 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받는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볼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엔화를 사서 엔화가 강세를 타까지 그냥 이자 없이 기다리는 거랑 내가 달러를 샀는데 연 4.8% 이자를 받고 기다리는 거랑은 이제 환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 사항이 크게 되실 거여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포트 전략을 뭐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좀 본다면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의 정답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예, 뭐냐면 네. 고객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있어야 예. 됩니다. 정답은 없는 거고 고객님께서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다면 그에 맞게 이제 포트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은행에서는 은행 고객분들은 보수적인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일부 고객님들은 은행에 있는 맡긴 모든 금액을 다 정기 예금으로만 구성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예. 예, 이게 꼭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정성향인 고객님들은 정기 예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기가 짧은 절세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가 좀 길지만 확정 금리를 드릴 수 있는 신종 자본 증권 아니면 이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상품을 포함해서 네. 좀 안정형 자산을 비중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대체 자산으로는 지금 우리 국내의 부동산에 투자되는 이제 리츠 ETF를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외와는 달리 공실 리스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하락이 된다면 좀 수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리츠 ETF도 권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해서 약간 부담은 있지만 금 현물을 네. KRX 금 현물을 이제 안전자산 쪽 또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좀 사서 모으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산가 분들께서는 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분명히 맞은데 그 오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가장 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 같은 그런 제3세계 중앙은행에서 달러 자산을 좀 줄이면서 대신에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급 면에서 좀 좋은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전쟁 이런 것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금이다 보니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감히 금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3년, 5년, 10년을 보면서 투명하게 내가 김센터장 내가 오늘 금 현물을 한 천만 원치 사줘 하면 투명하게 달러로 표시되는 금가 곱하기 환율로 해서 몇 그램이 딱 통장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대체 자산으로 금을 매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식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별 주식이나 다루질 않으니까 네. ETF나 펀드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상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ETF나 펀드 고를 때 그 섹터는 그냥 고객 성향 따라서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 반도체 외에. 그렇죠. 뭐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업종이 계속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업종 갔다가 저 업종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고객님께 표현을 하는데 전망에 쫓아서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낚싯대를 여러 개 이제 걸쳐 놓는 것처럼 전망이 좋아 보이는 업종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헬스케어라든지 뭐 방산, 조선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좀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내가 목표한 순위이 되면 낙스대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이익 실현을 하자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것 같아서 이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해 주셨지만 혹시 덧붙여서 저희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면요? 이제 은행 고객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좀 보수적인 고객님도 계셔서 이런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기도 하세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화재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폭은 좀 적고 좀 긴 호흡에서 보면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다 목돈을 크게 투자하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내가 매월 적금이 느듯이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200이면 200만 원 금액을 정해서 매달 자동 이체가 되게끔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펀드나 ETF에 투자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장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전망이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많이 상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적립식 투자도 적극적으로 좀 성장 투자에 활용을 하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정도 보시고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내려놓고 맞습니다.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또 계신 지역이 한남동이에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정말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예.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자들의 특이점, 예. 공통점 이런 걸 좀 느끼신 바가 분명히 20여 년 일하시면서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걸 가장 크게 느끼세요? 이제 자산가 분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성향이 다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이렇게 돈을 적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봐서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쓰시는 거고 재미있는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고객님을 모시고 이제 비싼 이제 식당에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은 이제 기가 죽어서 메뉴를 고를 때 약간 더 비싼 걸 고르기도 하고 감히 종업원한테 불러서 이렇게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산가 분들은 자기가 아무리 가격이 싸고 적은 양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드시고 심지어 종업원을 불러서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눈치를 안 보고 물어보기도 하세요. 예.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 자기가 이걸 투자를 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모든 검소한 생활을 하시지만 큰 금액을 또 투자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산가 분들께서 가장 예민하게 보시는 거는 역시 세금 부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본인께서 뭔가 투자 결정하실 때 항상 이 투자가 세금 면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절세가 되는지 아니면 과표가 다 잡히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꼭 그 해에 과표가 얼마만큼 잡히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엄청 여쭤봤는데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투자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제 투자의 그루라고 하는 하워드 막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 한 가지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겸손함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망을 쫓아서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 자산을 분산하고 투자 타이밍을 분산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 특히 이 상황에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실용적인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 김현섭 센터장님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